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다루실 주제는 그러면 2024년도 총선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어떻게 주무를 같냐. 우선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무자비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할 걸로 봅니다. 그 징후는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첫 번째 공직선거였습니다. 그때 조작값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눈치를 봤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선거 조작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재 여권이 부정선거 문제를 덮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가장 화끈하게 여러분들 조작한 것이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울산 강력시 교육감 선거에 35%의 조작값을 적용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름 적용해가지고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꿉니다. 그때 저는 아, 이 친구들이 이제 그냥 우리 세상이라고 확신한 거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임박했을 때 조작값 기준으로 최소한 20% 정도의 조작을 하게 되면 더불당이 승리하는 걸 보고 역대 강서구에서 조작값이 가장 높았던 경우가 일방적인 게임이 진행됐던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40%입니다. 여러분 40%란 것은 예,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100장당 40장을 훔치는 겁니다. 40장을 훔쳐가지고 40장을 여러분들 더불당에 대해주기 때문에 80장의 여러분들 격차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통해서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와 얻은 100장당 80장 정도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100장당 80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에서 40% 정도는 조작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결과는 거의 조작값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거의 50%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이제 성역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놓고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네, 맞는 4월 11일 총선이나 2017년 대선은 그냥 아예 작심하고 조작을 할 겁니다. 그걸 무자비하게 짓밟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미 10월 10일 날 국정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현재 선관위만 접근할 수 있는 통합선거인 명부는 얼마든지 위변조가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내부 조력자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원 감사에 대해서 자신들을 변호하는 이야기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내부 조력자가 있을 때만이 통합선거인 명부가 위변조됩니다. 이렇게 변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뭐라고 이런 실토한 건 거 아니까 내부 조력자가 있으면 외부 해킹을 통해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부 조력자가 있느냐? 내부 조력자가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아예 그냥 뭡니까? 그냥 다 조작을 해버리니까. 제야 전문가 이야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굉장히 익숙한 한두 사람이 조작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까 2024년도에 이 양반들이 얼마 정도 조작을 해가지고 몇 석 정도 가져갈 것 같냐. 저는 개헌선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헌법 개정선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인간들은 뭐라고 이런 판결했는가 하니까 조금 조작하나 좀 많이 조작하나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밖에 화끈하게 조작하는 겁니다. 왜? 윤석열이 못 건드리니까 국민의힘의 김기현이 뭡니까? 죽을 상을 하더라도 절대 부정선거 이야기 못하니까 윤석열은 절대 부정선거 안 다룰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병신 머저리라고 보고 뭡니까? 국민들 절대 저항하지 않으니까 그냥 확실하게 조작하는 겁니다. 조작하는 김에 뭐 이런저런 이번처럼 고민할 거 없고 그냥 개헌선 3분의 1 정도 확보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딱 장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윤석열이란 사람이 임기를 마치는 것도 의문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우익을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그때 정도가 되면 저도 방송을 못 하겠죠. 왜냐면 채널을 폐쇄시키든지 그렇게 할 거니까. 이미 뭐 저 뭐죠 미운 오리털이 박혀 있을 테니까 통합선거인 명부를 장악한 겁니다. 누구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당일 투표지는 여러분들 실물로 된 저 선거인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는 여러분들 전산상으로 여러분들 명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박주인 변호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파주시 의뢰수는 파주시 의뢰수는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면 파주시 의뢰수는 197세도 올라 있고 151세도 153세도 있고 148세도 있고 예? 105세 여성도 있고 뭐 별 짓이 다 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다 지워버렸지만 사람들이 캡처해 놓은 겁니다. 1823년생도 선거인 명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사전투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선거인 명부에서 넉넉하게 여러분들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죠. 외부 해킹으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조작은 물론 개표 분류 결과까지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통합 선거인 명부는 주민등록 시스템 행안부가 하는 주민등록 시스템과 달리 완전히 막 선관위가 자기들이 그냥 만든 겁니다. 내부자 조력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선관위가 이야기한 겁니다. 내부자 조력 없이는 너가 했잖아 너가. 너가 도둑질 했잖아 너가. 여러분 그래서 한국은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선거범죄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인 겁니다. 7번은 정해진 사전투표자 수 가운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조작을 했는데 예, 이 사람들이 깨를 내가지고 너무 그 방법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신종 조작수법을 시운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서 충분하게 사전투표자 수를 유령으로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은 전부가 다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걸 전산조작을 해가 전부 뭐죠? 더블당하게 더해주는 겁니다. 반란입니다. 반란. 진짜 참 XX들입니다. 이거에 입을 다무는 애들도 XX들입니다. 뭐 여기 홍미숙님처럼 총성 없이 적화가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뭐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지난 며칠에 비해서 훨씬 더 정리된 그런 의견을 받으실 수 있었고 한 번 더 정리 정돈을 하게 되면은 참 여러분들 이렇게 이번 선거는 총 37,473표를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 수치는 선거인 기수 기준으로 7.49%고 진짜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들은 선거인 기준으로 15.43%였는데 아예 작심하고 더블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22.96%의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는 선관위가 어김없이 또 여러분들 경신을 할 겁니다.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뭐 25%를 기록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만큼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이렇게가 여러분들 그냥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마음대로 그냥 뭡니까? 예, 장난을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난을 마음껏 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껏. 그냥 신문에다가 매년 뭡니까? 매번 공직선거마다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여러분 조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이 값만 올리게 되면은 조작값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경고하는 사람들을 다 선거법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전투표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유튜브에 이런 발언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뭐죠 고발하거나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왜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근데 국리를 해보니까 아이 뭐 그냥 뭐 사전투표 뭐 방해죄로 사람들 뭐 이렇게 그렇게 뭐 고발할 필요 없고 아예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해 가지고 이걸 뭐 7.49%를 8% 올리고 10% 올리면 그냥 뭐 3만 7천 명이 4만 명 4만 5천 명 될 건데 그냥 이걸 우리 편하게 다 넘겨주면 되지 않냐. 윤석열 대통령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그냥 골로 간 겁니다 이거.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느 방법을 더 선호하겠느냐 예, 이 사람들이 10월 11일 날 사용한 방법을 더 선호할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은 프로그램을 쓰는 거니까 뭐 믹스를 할 수가 있겠지만 훨씬 더 제가 선거 부정을 단행하는 사람 같으면은 들켜도 목숨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은 이번에 10월 11일 날 실시했던 충분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조작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자기 편한테 넘겨주는 그 방식을 쓸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4월 11일은 이런 범죄 행위가 발각된 상태에서 이걸 수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필패 정도가 대패가 될 거고 어쩌면 3분의 1 정도 개헌수를 넘길 겁니다. 훨씬 더 악한 상황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자업자득입니다. 나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사람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이제 뭐 격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국민의힘의 김기현 씨 같은 사람들도 뭐 납득이 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이 침묵하는 걸 보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뭐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의 이제 요지는 대략 이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분간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서서히 이제 비중을 줄여나가겠지만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더 파헤칠 수가 있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비중을 두고 파헤치고 그렇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공병호 TV를 통해서 제야 전문가의 노력에 힘입어 가지고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의 실상과 실제가 완전히 까발기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좀 뭐 부끄럽진 않을 거고 어차피 양심이 없는 사람들일 테니까 그 사람들도 좀 찝찝할 겁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틀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란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 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